아이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자, JJ가 오늘 먹어볼 음식은 겁니다. 내가 옛날에 그거를 했잖아요. 편스토랑 음식 호불호. 그 편스토랑의 방송은 계속되고, 그러니까 내가 안 먹어본 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먹어보지 못했던 메뉴들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딱 적당하죠? 한 끼에 한 세 개 정도. 이렇게 한번 오늘 먹어보면서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메뉴는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예요. 하치닭. 이게 원래 류수영님이 만든 건데 치치닭이 우승을 했대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밀키트 버전으로 나오고 좀 간편 버전으로 나온 게 이거 1인분으로 딱. 비주얼 보면은 퀄리티가 포장에는 엄청납니다. 자, 요게 제가 전자레인지에다가 조리를 해왔거든요. 자, 포장과 실물의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네, 역시나 음식도 사진빨을 잘 봤나 봅니다. 닭이 조금 불그스름으로한 걸 봐서는 좀 매콤한 맛이 날 것 같은 그런 닭이고, 그리고 위에 뭐 페퍼론치노 그거 부셔서 넣은 것 같고, 감자튀김 위에는 이렇게 치즈가 싹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도 위에 솔솔솔 뿌려져 있고, 감자튀김에 치즈 싹 녹은 거. 어쨌든 내용물은 비슷합니다. 사진이랑 비주얼이 달라서 그렇지. 여기에 위생장갑 일회용으로 돼서 이것도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센스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지만 하얀 장갑을 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다리 크기가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 있잖아, 그거에서 밑에 뚱을 싹 잘라놓은 것 같은, 아니면 윗뚱을 싹 잘라놓은 것 같은 그 정도 크기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먹을게요 일단. 국수를 좀 더 찍어서 먹어볼게요. 막 엄청 맛있다는 아니고 적당히 맛있어요. 편의점에서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끔 이미 조리가 돼서 전자레인지 조리를 하면 되게끔 이렇게 간편하게 나온 거라서, 닭다리 씹는 식감도 촉촉하고 괜찮은데 뭔가 좀 고급 버전인 자메이카 통다리와 붐바스틱 걔네보단 좀 더 퍽퍽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소스가 지금 보면은 닭이 여기 하얗잖아요. 여기 살코기 겉에만 발리고 안에까지 스며들지 않은 느낌, 요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먹을만은 해요. 근데 4,900원에 이 정도면? 그래서 편의점에서 좀 아쉬울 것 같아갖고 훈제 닭다리 요거를 또 돌려왔어요. 이렇게 얘는 가격이 3,900원이었습니다 1,000원 차이인데 얘가 살은 훨씬 튼실해. 아까 거보다 뭔가 좀 더 땡땡하게 뭉쳐져 있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요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비교를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훈제를 해놨기 때문에 좀 더 햄 맛에 가까운 듯한 맛이 나긴 하는데, 두 개를 굳이 비교하자면은 저는 이 가성비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근데 튀김을 먹어봐야지. 튀김이 또 엄청 맛있으면 또 소스랑 치즈랑 막 이렇게 뭉쳐있는 요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튀김은 어쩔 수 없다. 아무리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데운다 그래도 튀김은 갓 튀겼을 때 그 바삭바삭하고 따뜻한 걸 먹어야지.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데우게 되면 따뜻하긴 한데 퍽퍽함 그대로 가지고 있고 바삭함은 없고 해갖고, 튀김은 사실 좀 많이 별로고요. 이 닭다리의 양념의 맛은 그냥 매운 데리야끼 소스 그거를 찍어서 먹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 3,900원짜리 닭다리랑 비교를 하자면은 1,000원의 값어치가 이 소스와 감자 튀김과 치즈 뭐 요건데, 여기다가 그냥 머스타드 그냥 뿌려 드시는 게, 요거 있잖아 머스타드 딱 뿌려갖고 요거 너무 맛있어요. 살은 뭐가 더 야들야들하냐고? 얘가 더 촉촉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4,900원에 이렇게 나온 거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괜찮은 것 같진 않아. 치즈가 좀 많이 있는 이 부분을 먹어볼게요. 어쩔 수 없어. 어림없는 소리.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 음식들 바로 갑시다. 꼬막에 빠진 빨간 밥. 꼬막
비빔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꼬막 비빔밥. 자, 그리고 복대지면 같은 경우에는 이영규 선생님이 만들었대요. 자, 얘네들은 이제 제가 조리를 해와야 되는데 용기에 밥과 파프리카 꼬막 소스 순으로 넣고 얘를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오면 된대요. 자, 그리고 복대지면도 한번 봅시다. 복대지면은 뭐가 되게 많이 들었어. 여기 돼지고기 토핑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 몽골 분말 스프, 다진 양념장, 국밥용 다대기 들어가 있고요, 동결건조, 파, 만능 채소 향미료, 그리고 라면사리까지. 아, 뭐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용기에다가 일단은 라면사리를 넣으래요. 동결건조 파, 라면 스프 안에 들어가는 파 같은데 비교적 엄청 많은 양이 들어있고 그리고 좀 튼실해 보여요. 아, 거기다가 분말 스프, 그래서 돼지고기까지 넣어주래요. 뭔가 건고기 막 콩고기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돼지고기가 한 조각이 딱 들어가 있긴 한데요. 여기다가 이제 따뜻한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오면 된대요. 자, 그럼 두 개 다 조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그러면은 복돼지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야, 이 비주얼이 돈코츠 라멘 비슷한 때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고기가 이게 한 점이 들어있어갖고 이거 먹으면은 이거를 얼마나 이제 두고 아껴 먹느냐 뭐 그런 싸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고기가 부서졌네. 향미유를 넣어야 된대요. 만능 채소 향미유. 요렇게 일단은 다대기 넣지 않고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오, 육수 냄새는 좋아. 곰탕 냄새에다가 파 향이랑 막 채소들의 향이 확 올라오는. 아, 괜찮은데? 아,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와, 돈코츠 라멘 플러스 사리곰탕 느낌인가? 딱 그래요. 사리곰탕 면의 맛도 나는데 그게 좀 더 찐득해진 느낌. 그러니까 돈코츠 라멘 먹을 때처럼 찐득찐득해요. 비키면서 목에서 이제 넘어갈 때 약간 찐득찐득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찐해가지고 그런 느낌 나. 3,500원에 이 정도면은 싼 편은 아닌데 그냥 있으면은 가끔 한 번씩 집어와 볼까? 뭐 생각할 만한 정도? 자, 그래서 다대기를 넣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조금만 반 정도만 넣고선 요렇게. 아, 이건 다대기 넣어 먹어야 되네. 와이, 다대기가 더 짠맛이 느껴지진 않고 칼칼함이 훅치고 오는 느낌의 그런 다대기인데 진짜로 국밥에다가 다대기 풀어서 먹는 것 같아요. 맛있어, 괜찮아요. 다 넣으면 이제 얼큰해지겠다. 더 넣고 섞겠습니다. 이제 고기를 먹어봐야죠. 아껴놨던 고기와 함께. 아, 좋아. 그 일반적인 돼지국밥에 나오는 쫄깃쫄깃한 느낌이 아니고 야들야들한 느낌? 뼈다귀해장국 그 고기 맛과 좀 향이 올라오는? 수육보다 더 야들야들해요. 그러니까 고기가 입안에 들어와서 그냥 바스려져 버려. 이건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나는 이거 맛으로만 봤을 땐 90점. 가격같이 놓고 보면 한 80점. 자, 이번에는 꼬막에 빠진 빨간밥 비울게요. 그 다음에 참기름을 넣고 비비고, 그리고 마요네즈는 좀 이따가 기호에 맞게 놓으라 그랬으니까 안 넣고 먹어보고 넣고 비벼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짠. 약간 조금 꼬막이 쭈글쭈글해가지고 막 튼실한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먹었던 그 세븐일레븐 편이었나? 한상가득 때? 꼬막 비빔밥을 편의점 걸 먹었는데 그거는 괜찮았었거든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념은 참기름도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꼬막 비빔밥을 먹는 거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맛이 나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다른 채소들이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비벼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요런 느낌의 채소? 요거는 고사리인 것 같습니다. 뭐 요런 식으로 찔끔찔끔 들어가 있어요. 씹히는 맛이 꼬막 씹히는 맛밖에 안 나가지고 사실상 채소들이 없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드실 분들은 뭐 채소를 좀 더 집에서 추가해서 잘라서 넣어서 드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고, 가격이 4,5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도시락 사면은 밥에다가 막 이것저것 반찬들도 많고 하는데 그거랑 경쟁을 하자면은 솔직히 저는 도시락 사 먹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마요네즈를 넣으면은 더 맛있어질지. 마요네즈는 근데 마법의 소스 중에 하나라. 한결 낫네. 마요네즈 넣으니까 훨씬 맛있네.
고막이 쫄깃쫄깃하게 씹혀주는 맛도 좋고 아까 그 칼칼하고 매콤한 그냥 고추장이랑 뭐 참기름 넣고 비벼먹던 그 맛에서 부드러움이 추가되고 좀 고소한 맛이 같이 나니까 아까보다 한결 낫습니다. 진짜로 마요네즈를 넣으니까 계속 손이 가긴 해요. 그래도 난 도시락 싸먹어. 오늘은 이렇게 JJ가 먹어보지 않았던 편스토랑 음식 세 가지를 한번 먹어봤고요. 이 세 가지 중에 너는 뭘 사먹을래 하면은 저는 멧돼지면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호불호가 그렇게 많이 안 갈릴 것 같아요. 돈코츠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고 사리곰탕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고 가격도 일반 라면치곤 비싸지만 또 편스토랑 메뉴 중에서는 또 저렴한 편이고 저는 이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맛도 깊고 괜찮네. 6화는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